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뭐 일단 내용부터 쭉 살펴보면 뭐 카렌이 아닌 애가 카렌 보고 얘기합니다. 캐런, 우리 연습하자. 이게 제안하는 거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연습하는데 무엇을 연습하자는 얘기입니까? 학교 연습에서, 학교 연극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오늘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극이 뭐였더라? 플레이.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은? 파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뭐뭐 하자라는 표현은 이렇게 마침표로 끝날 수도 있고, 우리 연습할래? 할 수도 있고, 우리 연습하는 게 어떻겠니? 할 수도 있고, 연습하는 것은 어떻겠니? 뭐 이런 네 가지, 다섯 가지 방법 알려줬죠. 네. 됐습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제안했는데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캐런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정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만나야만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몇 시가 영어로 뭡니까? Time. What time is what time? 됐습니까? 만약에 장소라면 몇 시에 대신에 어디라고 할 거고, 어디서 만나야 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일단 시간부터 얘기했는데, 저 뭔가 4시 어때? 그래서 4시에 뭐 하는 것 어때? 만나는 것 어때? 좋겠죠, 그쵸? 4시에 연습하는 것 어때?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4시에 하는 게 어떻냐 하고, 그 4시가 뭐하고 똑같다? 학교 끝난 시간이 뭐다? 4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로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Right.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즉시, 지체 없이 라는 뜻으로 right 이라는 어휘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좋다, 그리고 대화가 끝날 것 같은데 뭐 끝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 대화 살펴보면요, 일단 쭉 가볼까요? Karen, this is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day. 됐습니까? 우리 연습하자. Let's play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들 쭉 생각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 연습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란 표현, 요렇게 표현한다는 거. 학교 연극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됐습니까? 아, 참 미안, play라고 썼네. practice. Let's practice our part. 우리가 할 부분 연습하자. Let's practice our part. part는 part인데, 뭐를 위한 part? for the school play. play가 연극이란 뜻도 있다는 거 주의하라겠고요. 그래서 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고, 오케이, 몇 시에 만나야 될까? What time shall we meet? 그래서 meet이라고 했죠. 몇 시에 만나야 할까? 그러니까 how about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4시 어떻겠니? How about 4 o'clock? 학교 끝나고 바로? Right after school. 그렇죠. Right after school. 됐습니까? After school 하면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라는 뜻인데 right을 붙이니까 뭐 학교 끝나고 오른쪽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바로 sounds good. 됐습니까? 자, 일단 대화 전체 내용 파악하면, 얘들은 뭐를 해야 되는데, 스쿨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캐런과, 여자의 이름이 캐런이고요, 남자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남자애와 캐런이 어떤 스쿨 플레이에 맡은 부분이 있고, 그것을 연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언제 연습하기로 했다? 4시에 학교 끝나고 바로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이제 뭐 제안하는 표현인데, 마침표로 끝났죠. 물음표가 아니니까. 만약에 여기에 물음표다, 물음표였으면 일단 여기에 뭘 쓸 수 있다? Why don't we 하고 동사 원형이죠. Why don't we practice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da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또 물음표인데 또 동사 원형인 경우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연습할래? Shall we practice? 가 있죠. Shall we practice? 우리 연습할래? 근데 물음표인데 practicing이 되는 경우가 있죠. 물음표인데 practicing이 되는 경우는 How about practicing? 이라든지 What about practicing? 가 되겠죠. What about practicing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day?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침표니까 여기에 정답은 Let's practice죠. 우리 하자. Let's practice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day.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 몇 시에? What time? 우리 만나야 될까? Shall we meet? Shall we meet? 이거 Shall we? 이거 앞에도 쓸 수 있는 거였죠. Shall we practice 하듯이 Shall we meet?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죠. 됐습니까? 약속 정할 때, 시간 약속 정할 때 what time shall we mee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시 어떻겠니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how about도 되고 what about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meet을 굳이 집어넣는다면 how about, what about meeting at 4 o'clock 하면 at을 빼먹었군요. at은 여기 생략됐습니다. how about meeting at 4 o'clock. 그 다음에 4 o'clock이 뭔지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right after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에서 놀다가 끝난 시간이 4시입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끝난 시간이 4시입니까? 공부하고 끝난 시간. 그렇죠. 그럼 학교를 학교 용도대로 쓴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뭘 쓰면 안 된다. 관사를 쓰면 안 된다. 자러 가다. Go to bed. Go to a bed도 안 되고 go to the bed도 안 되고, 침대를 침대 용도대로 쓰니까 관사 안 쓴다. 학교를 학교 용도대로 썼으니까 관사 쓰지 않는다. Right after school.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제안하는 표현 여기 또 나오고 있죠. How about meeting at 4 o'clock? 4시에 만나는 거 어떨까? 제안하는 표현 뭐 shall we meet at 4 o'clock? 뭐 let's meet at 4 o'clock?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자, right의 다양한 의미는 turn right, 오른쪽. You are right. You are right. 네가 옳다. 네가 틀리지 않았다. You are right. 권리. 너의 권리. 그 다음에 여기에 본문에 쓰인 바로, 즉시 이런 뜻이 있죠. 위에 문장에서는 무슨 의미? 바로, 즉시 이란 뜻으로 사용됐다. 지체 없이 without hesitation 뭐 이런 뜻을 쓸 수 있습니다. hesitation 없지. 그랬더니 그 제안이 마음에 드니까 뭐라 그래요? sounds good. 그렇죠. sounds 앞에 뭐가 생겼냐면 that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이죠. that은 단수 취급하니까 그래서 sound 하면 안 되겠어요. that sounds good. that is good 해도 되겠죠. 이걸 보고 무슨 동사 뒤에 무슨 시라고 했었냐면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 형용사 얘기했었죠. That sounds goo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대화를 복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캐런, 우리 연습하자. Karen, let's practice. 무엇을? Part 4, school play. The school play. 언제? Today죠. Let's practice our part. 그렇죠. 우리 부분 연습하자. 안녕하세요. Let's practice our part. 알아두시고요. 그랬더니 마음에 드니까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그렇죠. 그랬더니 4시에 어떻겠니? 그러죠. 그래서 how about 4 o'clock? Right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바로. 그랬더니 뭐 좋다 그러죠. 오케이, sounds good. 오케이, 다음 대화 내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안 뭐 상대방이 원하는 걸 묻고 있네요. 너는 원하니 무엇을? 배드민턴 치는 것을. 그렇죠. 언제? 오늘 오후에.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이름이 마크라는 거. 누군가 이름 모를 사람이 마크한테 오후에 함께 배드민턴 치는 것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거 확인하고 있고요. 그때 마크 말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뭐 물론이지 한 다음에 이제 장소, 그렇죠? 어디에서 우리가 쳐야 될까 이러고 있죠. 어디서 쳐야 될까? 예, 그랬더니 공원 어때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공원은 공원인데 어떤 너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치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고 있죠. 장소를 어떤 약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어때 이러고 있죠. 너희 집 근처에 있는 이 뭐예요? Near your place. 그래서 near your home 또는 near your place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뭐 좋다 그러고 있고요. 거기서 보자. 몇 시에? 3시에 됐습니까? 오케이, 3시에 보자. 뭐 별 거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함께 배드민턴 치고 싶니?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하면 되겠죠. 배드민턴은 피아노 치다 하고는 다르죠. 네. 됐습니까?
Do you want, 뭐 배드민턴 스펠링은 아시죠? 나쁜 민턴이죠. 됐습니까? 뭐 굿민턴도 있던데.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그랬더니 마크가 뭐래요? Sure. Where shall we play? 어디서 플레이 해야 할까? Where shall we play badminton? 그래서 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 어떻겠니? How about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됐습니까? Like place가 뭐 집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장소, 뭐 동사로도 쓰인다 했습니다. 동사로서는 어디 어디에 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좋아, 거기서 보자. 오케이, see you there. 몇 시에? At 3 o'clock. See you there at 3 o'clock. 3시에 거기서. 대여는 뭐 대시 왔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겠죠. 내용 파악은 뭐. 뭐 대화가 끝나고 나서 마크, 보이의 이름이 마크고요. 마크랑 이름 모를 여자아이는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할 것이다? 누구네 집 근처? 마크 집 근처. 저 여기에 이제 너희가 여기에 이게 얘가 마크지. 여자의 집 근처 아니죠. 얘가 마크스 대신 왔던 거죠. 마크의 집 근처. 그래서 마크와 여자아이는 마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몇 시에? 3시에 뭐 할 거다? 배드민턴 칠 거다 라고 내용 파악하면 되겠죠. 뭐 여자아이 집 근처에서 배드민턴 칠 거다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사소한 것들 가지고 쪼잔하게 쉬운 문제 되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자, 그럼 심화학습 파트에서 너는 배드민턴 치고 싶니? Do you want to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좋아. want은 to도만 좋아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play badminton 해야죠. 다른 것들 안 되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제안했더니 좋아. 오후에 badminton 칠 것을 제안했더니 마크가 뭐라 그래요? Sure. Where shall we play? 그래서 조동사 shall 뒤에는 동사 원형을 봐야 되겠죠. Where shall we play? What time shall we play? 였으면 시간 약속하는 거고 Where shall we play? 했으니까 장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어때니까 What about도 되고 How about도 되죠. How about what about 나왔으니까 play가 굳이 오고 싶으면 Playing at the park 하면 되겠죠. How about playing at the park? 됐습니까? So about이 전치사니까 뒤에는 동명사가 와야지 다른 형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near your place겠죠. 제안하는 다양한 표현 뭐 Let's play at the park near your place 하고 마침표 할 수 있고요. Why don't we play at the park near your place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Shall we play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뭐 다양한 표현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자. Okay. See you there at 3 o'clock. 됐습니까? 그래서 대여는 뭐 대신 왔습니까? Park near your place. At the park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더 파크만 하면 안 됩니다. 대여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 더 where에 대한 대답에 어울리게 전치사 붙여줘야 되겠고요. 공원에서니까 대여는 at the park. See you at the park at 3 o'clock.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안하는 표현과 약속 정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좀 긴 대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뭐, 이 표현도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안하는 거죠. 그래, 넌 원하니? Do you want? 배드민턴 치는 것을? Badminton. 언제?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됐습니까? 예, 제가 좀 잘못했네요.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뭐, 이거 그렇고요. 그랬더니 뭐, sure. Where shall we play? 였죠. 어디서? Where shall we play badminton? 그랬더니, How about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됐습니까?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 어때? How about playing at the park near your place? 그랬더니 뭐 오케이 거기서 보자. See you there. 몇 시에? At 3 o'clock. 됐습니까? See you there. See you at the park at 3 o'clock. 이런 대화였고요. 다음. 자, communication. 좀 긴 대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이 없어. 아빠 있잖아요. 뭐 아빠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런 말 왜 합니까?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네. 내 지금 뭐 중요한 말 할 거니까 좀 잘 들어봐 할 때 뭐 영어로 뭐 이런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표현이 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수업이 없죠. 그다음에 언제? 다음 주 수요일. 수요일이 뭐죠?
웬즈데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일 평일인데 수업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 왜 없니 물어보는 거죠. 정말이니 왜 없는데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개교 기념일이라고 그러냐고. 그렇죠. 75번째. 저 75만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저 75번째 개교 기념일이다. 기념일이네. 몇 년마다 찾아와요? 1년마다. 1년마다 찾아오니까 먼 단어도 좀 긴 단어 그거. 됐습니까? 개교 기념일이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말해줘서 알겠으니까 뭐 K로 시작하는 건지 S로 시작하는 건지 알겠다라는 표현할 때 뭐라고 할지. 뭐 상대방이 말해줘서 아는 거죠. 나 이미 알고 있었어 이런 거 아니잖아. 네. 됐습니까? 네가 말해줘서 알겠다 이런 표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애가 아빠한테 뭔가 우리 뭔가 뭐 그날 그날이 언제? 그게 언젠데? 다음 주 수요일.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뭔가 같이 해도 될까요? 뭐 우리 할래요?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래요? 이런 거.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내 생각하기에는 하루 뭐 오후에 하루 종일 뺄 수는 없지만 오후에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고 싶냐? 뭐 하는 것을 원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줘. 됐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오후에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오후에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란 말은 내가 오후에 쉴 수 있다라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었죠. 됐습니까? 근데 무슨어의 문장에서 추측한다의 목적어니까 이 녀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생략이 가능한 그 녀석이죠. 됐습니까? 뭐 하고 싶냐? 그럼 뭐 하고 싶냐? 오후에, 그러니까 오후에 뭘 할 수 있다. 아빠는 이제 수요일 날 평일이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후에 시간 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돈 비싼 거 하자 그러네. 그렇죠. 뮤지컬 보는 거 어때요? 뭐죠? 1인당 7만 7 곱하기 4. 뭐 이거 나오겠네요. 그쵸. 브라보 극장에서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브라보 극장에서 뮤지컬 하는데 그거 보는 거 어때요? 뭐뭐 하는 건 어떻겠냐 라고 제안하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뭐 우리 봅시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 볼래요? 할 수도 있고요. 왜 우리는 안 보는 거지 봅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뭐 보는 것 어때 이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극장의 위치를 얘기하겠습니다. 브라보 극장은 극장인데 어떤 브라보 극장? 아까 전에 비슷한 거 나왔죠.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고요. 아까는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고 비슷하게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브라보 극장에서 하고 있죠. 됐습니까? 직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 되겠죠. 직장이 뭐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자 할인이 뭐였더라? 네? 할인이 뭐였다? 할인? 디스카운트. 그렇죠. 그럼 할인 받다는 뭐죠? Get a discount. 그렇죠. Get a discount. 이런 표현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우리가 또 Get a discount 할 수 있겠다.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수요일에 한다. 그렇죠. 이건 조건문이라 했습니다. 조건문. 무조건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라면 할인받을 수 있다? 수요일에 가는 그렇죠. 거에. 만약 수요일날 우리가 가게 된다면 이런 표현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뭐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브라보 극장에서 뮤지컬 보자고 제안했고 그 다음에 이런 제안하는 이유는 7만원짜리 한 4만원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4, 4, 16 뭐 이 정도 되겠네요. 7, 4, 28에서 오케이. 좋은 생각이구나 애나야.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거 제안하는 표현으로 바로 만나자 극장에서. 그러니까 아빠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아빠는 뭐 출근했다가 가야 되니까 너는 알아서 와. 됐습니까? 문장에서 바로 만나자 이거 제안하고 있고요. 좋아요. 이제 시간 약속하고 있죠. 몇 시에 만나야 될까요? 우리 몇 시에 만나야 될까요? 시간 약속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12시 어떻겠냐? 그렇죠? 아빠가 오후에 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오픈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2시에 어떻겠냐? 12시 제안하는 이유는 뭐냐? 점심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뮤지컬 보러 가자 이런 얘기겠죠. 뮤지컬 보고 나서 밥 먹으면 배 엄청 고프겠죠. 2시간 뒤에 먹어야 되니까 점심 먹고 나서 뮤지컬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는 그룹 뭐 점심도 함께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란 말은 뭡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6시에 만난다면 이런 뜻이죠. 6시에 만난다면 됐습니까? 그럼 이 then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되고 그것도 되는데 뭐다라는 거 생각해 두면 되겠죠. 6시에 만나게 된다면 점심도 함께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아빠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내용 쭉 확인해 보면요.
여기서부터인가? 오케이. 빈칸 채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나와 애나의 아빠에 대합니다. 애나가 뭐래요? Dad, guess what? I have no school next to Wednesday. 하면 되겠죠. I have no school next to Wednesday. 됐습니까? 그랬더니 really? Why not? 아빠가 뭐래요? 깜짝 놀라면서 really? Why not? 됐습니까? 애가 막 사고 쳐서 학교에서 잘렸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랬더니 애나가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하고 있죠. Our school's 75th 개교 이런 말 없습니다. Open 뭐 open school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뭐 이세 대한 얘기 뭐 이런 거 할 거 같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빠가 네 말 듣고 알겠다. I see. I know. 뭐 벌써 알고 있었거든 이런 거고요. I see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안합니다. 근데 뭐 여기에 물음표하고 썸하고 해갖고 뭐 얘기하겠죠. 그래서 애나가 뭐라 그래요?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ogether that day? 하겠죠. 뭐 that day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I guess I can take this afternoon off. 오케이. 그래서 그날 오후니까 I can tak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에 쉬겠대요. 다음 주 this afternoon 너무 안 되고 I can take I can take 뭐 하면 될까?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The afternoon off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봅시다. 요 끝에는 off겠죠. I can take the afternoon일 것 같은데요. 뭐예요? The afternoon. 그날 오후니까 정관사 붙입니다. The afternoon. I can take the afternoon.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뭐 하루를 쉬면 I can take 뭐 그날 하루 통째로 쉬면 그날이니까 I can take the day off겠죠. I can take the day off가 아니고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냐?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했더니 이제 제안하는 표현, 새로운 표현 나오죠. 그래서 뭐래요?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그렇죠. Near your work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시? 이 사이에 뭐가 생각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Why don't we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Theater와 near 사이에는 뭐가 있어도 되는데 뭐 굳이 넣을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그다음 우리는 할인 받을 수 있어요. We can get a discount. 뭐 take 이런 거 아닙니다.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통째로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만약 우리가 수요일날 간다면 go on a Wednesday. 또.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가는 건 언제 있을 일이지만 미래에 있을 일. 절대로 여기다가 will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조건문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If we go on a Wednesday. 여기에 보통 on Wednesday는 봤는데 왜 어가 붙어 있냐면 이 on은 어의 뜻이 원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원이 아닐 때는 뭐였죠? every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on은 one의 뜻이야? every의 뜻이야? every. every의 뜻이에요. 됐습니까? if we go every Monday. 아니, Wednesday. 됐습니까? 어가 one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every일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가 every의 뜻인 경우에 뭐 하루에 세 번 이런 거 할 때 하루에 세 번이 뭐였죠? three times a day 할 때 이거는 one이 아니고요. every입니다. I have a book 이럴 때는 I have every book이 아니고 I have one book이죠. 그때는 I have a book 일 때는 one book이고요. Three times a day 할 때 어는 three times every day 라는 거 one일 때도 있고 every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every 수요일마다 수요일 뭐 제일 바쁜 날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뮤지컬 같은 거 보러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쵸? 바쁜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날 이제 뭐 어차피 오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할인 좀 해주면 생색도 나고 그렇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데드가 뭐래요? Good idea, Anna.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됐습니까? 제안하는 표현 다시 한번 나왔죠. 그냥 극장에서 만나자. From the theater로 네가 알아서 와. 이제 애나가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시간 약속 잡고 있죠? 그랬더니 아빠가 12. 그쵸? How about 12? How about meeting at 12? 12시에 만나는 게 없겠니? 그리고 12시 제안하는 이유가 그 뒤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then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gether. 됐습니까? We can have lunch. We can eat lunch. Eat lunch보다는 have lunch가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You can have lunch.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o. 그랬더니 아빠 최고. You are the best dad. 됐습니까? 자, 대화가 길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꺼낸 이 말은 애나가 언제 수업이 없다? 다음 주 수요일에 수업이 없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수업이 없는 이유는 개교기념일 몇 번째? 75번째 개교기념일이기 때문에 수업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뭘 하자고 제안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뭘 여기에 함께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죠. together란 말을 넣었어요. 그러면 수요일은 평일이니까 아빠가 출근할 텐데 같이 할 수 있겠냐고 왜 물어보냐면 아빠 혹시 휴무 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빠 하루 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내용입니다. 함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하루를 통째로 쉴 수는 없지만 오후에 연차 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보통 뭐 직장 다니면 연차, 월차 이런 것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한 거죠. 오후에 쉴 수 있겠다는 얘기가 함께 뭘 할 수 있겠다는 얘기한 거고요. 뭘 하고 싶겠냐 그랬더니 뭐 보고 싶대요? 뮤지컬. 어디서요? 브라보 티어러. 어디에 있는? 아빠 그렇죠. 직장 근처에 있는.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브라보 티어러의 뮤지컬 하는데 그걸 보고 싶대요. 그리고 그날 이제 뭐 그 돈 비싼 뮤지컬 보러 가자고 그럼 아빠가 아씨 돈 엄청 비싼데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제 바로 붙이는 거죠. 예, 참 눈치가 좋죠. 뭐 받을 수 있어요? 할인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요일이라면 수요일이라면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냥 극장에서 보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간 약속을 이제 하는데 몇 시에 시간 약속했고 12시에 시간 약속했고 12시에 시간 약속한 이유는 좀 이른 시간이죠. 그렇죠? 네. 좀 이른 시간 약속한 이유는 뭐까지 할 수 뭐 하고 나서 뭐 할 수 있다? 나서 그렇죠. 뮤지컬 볼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아 아빠 똘똘한데 이러면서 됐습니까? 밥도 아빠가 사주고 뮤지컬도 아빠가 쏘고 최고 뭐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아빠 이제 탈탈 털리고 울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 중요하게 일단 또 상대방의 일단 뭐 애나가 부릅니다. 아빠를 뭐라고 부르죠? Dad? Dad, guess what?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됐습니까? 예, 그래서 guess what을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예, 있잖아요. 뭐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표현 guess what 같은 것이 있다. Guess what? 그거 알아? 뭐 이런 느낌. Guess what? I have no school. N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냥 애는 아니고? 나다니니까 그걸 적용하면 I don't have any school next Wednesday. 좀 다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던 do하고 합치겠죠. have 속에 있던 I don't have any school. I don't have any school. I have no school. 수업 없어.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Really? Why not? 그렇죠. Why don't you have no? Why don't you have any school next Wednesday?를 줄여놓은 거예요. Why don't you have any school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 날 왜 수업이 없는 건데? 그랬더니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anniversary. 맞습니까? 오케이. 뭘 안 해놨네 멍청이.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지? 오케이. 동아연이 아니고 미래연이고요. 뭔 짓을 하려고 그러겠죠 얘가 또.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쌤. 예, 죄송합니다. 커뮤니케이트에서 뭐 제가 직접 만들면 좋은 점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Next Wednesday. 그렇죠. 이건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과주어도 아니고 뜻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Next Wednesday i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됐습니까? Next Wednesday 대신 맞습니다. Next Wednesday i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됐습니까? 그랬더니 뭔 소린지 알겠다. Oh, I se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이제 가능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하겠죠.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됐습니까?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shall we do 해도 되고요. 여기에 뭐 shall도 가능합니다. 근데 shall을 쓰는 것보다는 can을 쓰는 게 지금 상황상 좀 더 맞아 보이는데 shall we는 조금 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안하는 느낌이고요. Can we를 쓰면 아빠가 수요일이니까 평일이니까 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hall보다는 이 상황에는 can이 물론 뭐 하자고 제안할 때 shall we를 쓴다 막 로봇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shall보다는 can을 쓰는 것이 가능 여부를 물어보기 때문에 can이 좀 낫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뭐 둘 중에 묻는 문장인데 아빠한테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죠.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문장에서는 원래 any가 원래는 문법적으로 맞지만 느낌상 저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느낌상 something이 맞고요. 그 다음 that day는 뭐 되셨습니까? Next Wednesday. 그렇죠.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next Wednesday? 됐습니까? Next Wednesday 되셨죠. 그래서 뭐 오후에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고 싶니? 라고 묻는 표현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 빈칸에 들어갈 말 쭉 넣어서 I guess that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What do you want to do? 그럼 What do you want to do가 되면 당연히 What would you like to do? Would like want라 했죠? 네. What would you like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냐? 휴무를 내다라는 표현은 take 보통 뭐 가장 뭐 대표적인 표현은 take a day off 하루 쉬다라는 표현이죠. take the 여기에 더를 굳이 어가 아니고 on, 여기는 on 써야 되겠지만 on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그날 오후죠.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 오후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오후나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날 오후죠. 그러니까 뭐 that afternoon 해도 되겠습니다. I can take that afternoon. the afternoon. off. 그랬더니 이제 뭐 하고 싶냐 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Why don't we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일단 여기부터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오케이. 그래서 near your work 같은 걸 보고 전시사구라고 하고요. 전시사구는 이와 같이 뭐 형용사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사구가 부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돈 비싼 제안을 하는 이유? Get a discount if we go on a Wednesday. 칸이 두 칸 해야 되는데 한 칸 돼 있네요. 오케이. 선생님이 타이핑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면 몰라둘까? 둘 다 이렇게 하지 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고르면 되겠다? 하고 every죠. 네. 됐습니까? On every Wednesday. On a Wednesday. 됐습니까? 오케이. On a 다시 보여드릴까요? 하고 every. 다빈이 너 약간 불안증 있지? 내가 하는 거 틀릴까봐. 그러니까 네가 뭘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거 틀리지 않을까? 틀린 거 아닐까?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야, 너무 그런 것도 안 좋습니다. 그냥 쉽게 가. easy going 할 건 easy going 하세요. Okay, we can get a discount. Discount 정도 쓸 수 있을 거고, if we go, 아까 얘기했던 그거, 만약 라면에는, 뭐, 라면에 스프 넣어도 되지만, 만약 라면에 will 넣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함께 하자고 뭐 shall we go, 뭐 why don't we go, how about going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나타낸 전치사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쵸? 어디 어디에서 할 때 at인데 어디 근처에 있으니까 뭐 at private theater near your work. 조건문에서 주의사항은 미래 시제 쓰지 않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work의 다양한 의미 뭐 한번 쭉 해볼까요? 일. 일 또. 일하다. 작품. 어? 뭐라고? 작동하다. 오, 그렇죠.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자, 이러면 이제 쓸 게 없네. 그렇죠. 일이란 뜻도 있고 일터, 직장이란 뜻도 있는 거죠. 그러면 칸칸 하나 더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뜻을 얘기할 줄 몰랐는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work는 일, 일하다, 작품,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터, 직장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죠. 오케이, 뭐 작동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뭐 간단한 예문을 한번 볼까요? 뭐. 뭐 이러면 되겠죠? This medicine works well on COVID-19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좋다. 어디에? 코로나에 약 효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 뭐 약이 일을 하면 약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효과가 있다, 통하다 이런 뜻일 때는 is effective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나중에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칭찬하면서 오, 디스카운트 받을 생각도 하다니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Good idea, Anna.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Good idea, Anna.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Let's로 제안할 때는 let's가 뭐 이런 얘기 했죠? Let us의 줄임말이고 let이 사역동사고 이게 몇형식 문장인데 5형식 문장인데 사역동사에서 목적어가 할 행동은 동사 원형으로만 해야 되지 다른 형태들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동사가 let만 있는 게 아니고 make, have, let 삼총사였죠.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도 있었죠. help. 그렇죠. 여기에 to do가 와도 되고 do가 와도 되는 건 a가 뭐뭐 하는 것은 없다. help a do, help a to do 뭐 이런 것도 5형식 할 때 썼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대니 뭐 만약 그렇다면도 되고 그때 at that moment죠. 그때도 되고 그런 다음에도 되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if so. if so죠. 그리고 좀 더 풀면 if we go see a musical. go see a musical. 그렇죠. 만약 우리가 뭐 할 거라면? 뮤지컬을 보러 갈 거라면? 그러면 그냥 극장에서 만나자 라는 의미인 거죠. If we go see a musical. Good idea, Anna. If we go see a musical,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 그럴 거라면, 만약 뮤지컬을 볼 거라면 이란 뜻의 셋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거라면. 이게 이제 아빠가 한 말이니까 이제 애나가 시간 약속 언제 할지 모르니까 뭐래요?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그렇죠. 그랬더니 12시에 만나는 건 어때? How about meeting at 12? 그렇대요. 그렇게 한다면 then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We can have lunch together. 자, 그러면 나머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선택지에 다른 거 고를 거 없죠. How ab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뭐 하는 것의 형태로 to 부정사도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anny 뭐 12시에 만나는 건 어때? 라고 한 다음에 Danny 왔으니까 if so고 if so는 또 뭐 대신 왔냐? if we meet at 12. 만약 우리가 12시에 만난다면 이 뜻인 거죠. 만약 12시에 만난다면 그렇게 한다면 then이라면 그 다음에 자 can이 능력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있죠. can you help me 할 때는 요청이지 능력이 아니죠.
오케이. You can eat this 할 때는 또 능력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고 허락이죠. 그러면 여기에 can은 you,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We may. 그렇죠. 지금 may는 허락 아니면 추측인데 둘 중 뭐예요? 허락. 추측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도 있겠다 이 뜻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12시에 만나게 된다면 뭐 할 가능성도 있다, 함께 점심을 먹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능력이 아니,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로 바꿔 쓸 수 없어요. We may have, 우리가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We can have,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뭐 하는 can이다? 추측하는 can이다. It can rain tomorrow 할 때 can이란 말이에요.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 하는 can. It may rain tomorrow. It can rain tomorrow. It may rain. It can rain. We can have. We may have. 추측의 can이 능력의 can이 아니고 추측의 can이다 라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최악이야. You are the best.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뭐 You are the worst 하려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다음 주 그거 알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서 수업 없어요. 그래? 어쩌라고? 뭐 이러면 You are the wor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대화가 되게 짧게 끝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족 간 대화가 없어지고 이런 건가요? 오케이, 그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다음 파트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제 정리하는 프로그레스 체크인데 일단 커뮤니케이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 이거 지겹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아따 또 맞네. 최고예요 아빠. 프로그레스 체크. 오케이. 뭐 좀 늦었나봐요. 그쵸? 네. 서두르라 그러고 벌써? 가 아니고 벌써니까 그거 쓰겠죠. 됐습니까? 위치는? 낫 들어갈 위치. 그렇죠. 낫 들어갈 위치라 했죠. 됐습니까? 그게 뭔데? 그 단어가. Already. 그렇죠. Already. 됐습니까? 물론 강조하고 싶으면 뭐 문장의 제일 앞에 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문장 중간에 넣을 땐 not이 들어갈 위치, 빈도부사와 같은 위치 넣는다 그랬고요. 오케이. 얘들은 계획 세우고 넣는 것 같아. 됐습니까? 추측인데 뭐 나는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계획적으로 넣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뭐 교과서에 이렇게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늦다라는 주어를 알아야 되겠죠? 어디에 늦다? Be late for. 그렇죠. Be late for가 여기 사용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버스 타 는 것 어때 했네요. 버스 타다가 뭐예요? 버스 타다. 버스 이렇게 탑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버스 타다가 뭐예요? Take the bus. 그렇죠. Take a bus. Take the b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Ride 하지 마세요. Ride는 바이크나 홀스예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교 표현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버스가 더 빠르, 앞에 대화에서는 지하철이 버스보다 빠르다는데 살짝 바꿔놨어요. 버스가 지하철보다 빠를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루 중 이 시간에는 이 뭐였더라? At this time of day 였습니다. At this time of day. 하루 중 이때? At this time of day. 됐습니까? 네, 버스 타는 것 어때? 제안하는 표현. 뭐, shall we도 있고, why don't we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그걸 썼고요. 좋은 생각이라 그랬으니까 얘들은 이제 뭐 어디 뭐 내용 파악 일단 쭉 해보겠습니다. 내용 정리. 오케이. 그래서 걸과 보이가 대화를 하고 있고요. 걸의 이름은 짐. 모르죠. 보이의 이름이 짐이죠. 이름 모를 걸과 짐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걸이 짐 보고 뭐라 그래요? 짐, hurry up. It's already 10 o'clock. 그랬더니 짐이 Late for the movie. 뭐하러 가기로 했는데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지금 지각하게 생겼단 말이죠. 네. 그랬더니 여자애가 Why don't we take the bus? 그렇죠.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at this time of day. 됐습니까? Take the bus. Why don't we take the bus?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The bus will be faster. 우리가 비교 표현이라고 문법 시간에 했던 것들이 이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버스가 두 배 더 빠를 것이다. 지하철보다. 였으면 뭐였겠다? The bus will
twice faster than the subway 했겠죠. 지금 That's a good idea.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해보면 이 걸과 보이는 몇 시에 영화 보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함정에 몰라요.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건 몰라요. 네. 됐습니까? 몇 시인지 모릅니다. 그냥 벌써 10시다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시 이후인데 뭐 하여튼 뭐 곧 시작될 모양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각은 10시인데 곧 시작될 거고 10시에 영화 보기로 했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이 아닌 것과 사실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10시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다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10시인데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자애가 뭘 탈 것을 제안하고 버스 그렇죠. 지하철 탈 걸 제안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버스 네. 탈 걸 제안하고 버스 탈 걸 제안한 이유가 나오죠. 네. 왜 버스 탈 것을 제안합니까? 그렇죠. 보다 버스가 더 빠르기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빠를 것이다. 빠를 거야. 이러고 있고요. That's a good idea. 그래서 뭐 대화 끝나고 와서 애들은 이제 지하철역으로 얼른 뛰어가겠죠? 네. 아니요. 낚이지 마세요. 됐습니까? 네. 버스 타러 가겠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할 차례지? 아 이거 할 차례죠. 오케이. 아, 얘가 아니고 얘네요. 자, 그래서 어떤 여자가 짐을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짐, hurry up, it's already 10 o'clock. 그렇죠. 서둘러라, hurry up, it's already 10 o'clock. Is it 10 o'clock yet? 하면 뭐야? Is it 10 o'clock yet? 하면. 벌써 10시야? 그렇죠, 벌써 10시야? 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10시 아니다. No. It's not 10 o'clock yet. 하면 아직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때는. 됐습니까? 꼴랑 10시밖에 안 됐어는 뭐예요? 꼴랑 10시밖에 안 됐어? It's just 10 o'clock. 그렇죠. Just는 요런 느낌이고요. Already는 느긋한 느낌이고요. It's already. 아, 느긋한 게 아니네, 근데 여기서는. 촉박해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지각하기로 계획 세웠다? Wow,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movie. Late for the movie. Be late for 알아두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자, 태연은 다양한 표현 중에서 don't we가 보이니까 뭐겠다? Why don't we take the bus? 하면 되겠죠. Why don't we take the bus? 뭐, ride the bus 하면 안 됩니다. Take the bus.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at this time of day. 비교 표현이죠. fast가 아니고 비교형 faster.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고른 사람 없겠죠. Then the subway at this time of day. That's a good idea.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생각이네. 오케이. 그 다음 대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뭐 누군가가 덥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더운 거 다 지나갔는데. 그니까? 그 다음에 제안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뭐 앞에 B라고 써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줄리를 부르고 있으니까 여자애 뭐 맨날 우리 대화 파트 보면 일부러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남자 여자 대화하고 뭐 이랬습니다. 성별이 다른 사람끼리 대화를 시키는 면 여러분들은 고맙다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 듣기 평가에 나왔을 때 그렇죠. 남자 목소리 남자 둘이 대화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한 사람이 뭐 이 사람이 여기서 말을 하고 끝났는지 뭐 이 사람이 이 말 하고 나서 이 말 계속 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대화하면 그나마 좀 쉬운 거죠. 이 사람이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사람이 이 다음에 구분하기가 쉬우니까. 자, 어떤 남자애가 덥다 그러고 수영 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자애 이름은 줄리고요. 남자애 이름은 아직 안 나옵니다. 좋은 생각이고 장소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만날래? 뭐 이러고 있고요. 그랬더니 지하철에서 만나는 거 어때? 지하철역 아닌가요? 지하철역 맞아요. 스테이션이라는 단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옵니까? 그럼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거 어때? 지하철역은 여기인데 어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비슷한 거 계속 나오죠.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브라보 띠어를 그래서 니네 집 근처에 있는 파크. 우리 집 근처에 이번에 우리 집 근처에 있습니다. 아까는 니네 집 근처였어. 됐습니까? 이번에 우리 집 근처에 있어요. 이 말을 줄리가 하는 건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어. 막 이렇게 뭐 짧게 나왔으니까 일단 이 우리 집이 줄리인지 아닌지 뭐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 나왔고요. 어, 좋아. 뭐 11시에 거기서 보자. 이렇게 대화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났네요. 됐습니까? 아직 안 끝났네요.
뭐 그래서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이름은 안 나온 끝까지 안 나오네요. 어떤 남자애가 줄리 보고 뭐라 그래요? Very hot today. Let's go swimming, Julie. 뭐 go doing 이거 뭐 많이 쓰이죠. Go shopping, go fishing, go swimming, go walking 뭐 이런 거. 산책하러 가자, 수영하러 가자, 쇼핑하러 가자. Go doing. 그래서 Let's go swimming, Julie가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줄리가 뭐라 그래요? Good idea. Where shall we meet? 그렇죠. 시간 약속보다 장소 약속을 먼저 잡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어떤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하면 되겠죠. At the subway station station near my place 됐습니까? 보이의 이름은 모르니까 이 my는 첫 그러니까 이걸 뭐 이 대화 끝 아 좀 있다가 그랬더니 뭐 줄리가 뭐래요? Okay? See you there at 11 o'clock. See you there at 11 o'clock. 자, 그래서 저 대화 전체 내용 정리. 맞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그렇죠? 날씨가 어때서? 더워서 저 줄리가 수영하러 가자고 제안한 거 아니죠? 어떤 남자애가 뭐 하러 가자? 수영하러 가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줄리는 동의를 하죠? 네. 그리고 장소를 약속을 하는데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죠. 보이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걸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오케이로 받아들였으니까 거기서 만나겠죠. 남자의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몇 시에 만날 거다? 11시. 11시에 만나서 수영하러 갈 거다. 됐습니까? 이건 뭐 줄리네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만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남자의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여기서 또 무조건 또 만날 거다고 얘기하면 안 돼. 여기서 오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날게 되는 거지. 여기서 아니 거기 말고 딴 데 가자 이랬으면 줄리네 집 근처에 있는 하여튼 남자의 집 보이네 집 근처에 있는 서브웨이 스테이션 만난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대화를 그렇게 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일단 뭐 남자애가 막 저 날씨 땀벌벌 흘리면서 뭐라 그래요? It's very hot today. Let's go swimming, Julie. 그렇죠. 여기 마침표네요. 그렇죠. 마침표니까 뭐 Let's밖에 없나? 네. 그거밖에 없네요. Let's go swimming, Julie. 수영하러 가자. It's very hot today. Let's go swimming, Julie. Shall we go swimming, Julie? Why don't we go? Why don't we go swimming, Julie? 이랬더니 뭐 줄리가 거기에 뭐 하면서 동의하면서 뭐라 그래요? Good idea. Where shall we meet? 그렇죠. 장소부터 먼저 약속하답죠. Where shall we meet? 어디서 만나야 될까? 그래서 남자애가 집 편하려고 지네 집 근처에서 만나자 그러죠. 그래서 how about meeting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아, how about meeting at the subway station? 은 subway station인데 어떤 near my place?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얘기할 기회가 나왔으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which is가 생략됐죠. At the subway station which is near my place?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래서 okay, see you there at 11 o'clock. 그래서 there는 뭐듯이 왔다. See you at the subway station near your place. 대신 왔죠. 니네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11시에 보자. 됐습니까? At the subway station near your place. 니네 집 근처 지하철역. 부인의 집 근처 지하철역.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 내용인지 뭐 한 문장이네요. 자 그래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다.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존재. 뭐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뭐죠? 놀이기구. R로 시작하는데. 액티비티. 액티비티는 활동이고요. Okay. Okay. 그래서 무엇을 먼저 누가 타야 할까? 우리가 탈까? 뭐 먼저 탈까라고 우리 뭐 먼저 탈까 이 말이죠. 제안하는 거죠. 우리 뭐 먼저 탈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lots of fun rides 하면 되겠죠. There are lots of fun rides at the park. 뭐 rides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맞는 것 같아요. There are lots of fun rides. Ride가 타다란 뜻도 있지만 탈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There are lots of fun rides at the park. Try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What shall we try first? 할 때 try는 시험 삼아 What shall we try to ride일까요? 아니면 What shall we try riding일까요? Riding. 그렇죠. Riding이죠. 됐습니까? 우리가 뭐부터 타려고 노력해야 될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뭐부터 시험 삼아 타봐야 할까일까요? 시험 삼아 타봐야 할까 이 말이겠죠. Try 뒤에 to도가 오면 try가 애써 노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try 뒤에 doing이 오면 시험 삼아 뭐 이게 좋은지 저거 좋은지 해보다 어느 게 재밌는지 뭐부터 타봐야 될까? What shall we try riding fir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타볼래요 여러분들은? 후룸라이드가 제일 좋더라. 그렇죠. 되게 평화로운데? 살짝 짜릿했다가 짜릿하죠. 그 다음에는 뭐 유람 가는 기분인데? 또! 또 뭐 어떤 거? 어? 뭘 좋아하나요? 무서운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구경 다닌다. 오케이. 또, 아, 회전목마 추천드립니다. 아, 그건 또 재미없나요? 어. 또! 뭘 좋아합니까? What would you try first at an amusement park? 뭐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생각 안 해봤다. 혹시 뭐 차잔 타고 돌고 있는 거 아니야? 가면? 차잔 타고 막, 다람쥐통 막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동전 다 떨어뜨리고 막. 또, 뭐, 어떤 거 좋아합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데 가지도 못하고 있지. 또 뭐 어떤 거 좋아합니까? 아, 수학여행 갔어. 없습니까, 또? 아니, 사람들이 말이야. 뭐? 뭐 하나쯤은 나는 뭐 딱 왜 이렇게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막 딱 9시 개장이다 그러면 막 제일 앞에 막 줄 서 있다가 탁 열자마자 막 뛰어가잖아. 어? 안 그럼 그다음부터 40분씩인데 뭐 1시간씩이고 뭐. 일단 뛰잖아. 아닌가요? 뭐 또 친구들끼리 막 서로 막 싸우죠 막. 그렇죠? 뭐 이거부터 타야 돼. 아니야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도 무서워서 못 타. 뭐 싸워 막 이러고 있고 옆에서.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뭐 결국 이제 뭐 목소리 크거나 뭐 이런 애 쪽으로 가나요? 다수결 투표하나요? 아 그렇죠. 아주 민주적이네요. 그렇죠? 결국 다들 다 같이 이제 회전목마 앞에 쭉 서 있는 그런 건가요? 오케이. 놀이공원도 못 가본 지 한참 됐네요. 아, 이제는 좀 무서운 거 조금, 아, 옛날에 잘 탔는데. 좀 무서운 거 같네. 좀 무서운 거 같네.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뭐를 살펴봤는지 볼까요? 일단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여러 개. 그렇죠. 셀 수 있는 게 여러 개니까 쭉 눈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까? 네. 그러면 there are, 일단 본문에 나면 lots of fun Rise at the park. What shall we try first? 뭐부터 해야 할까? Shall we 또 쓰고 있죠. What shall we? 그 다음에 try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다른 돌아보면 이건 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rides 쳐다보고 얘만 되는 게 아니고 뭐 된다? Many. 네, 되겠죠. There are many fun rides at the park. What shall we try first? Try 뒤에는 try riding을 집어넣을 수 있겠다 했습니다. what shall we try riding first? 뭐부터 타봐야 될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만나게 될 시험지도 같이 풀면서 수업 진행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가의 문법 먼저 두 개가 나와 있을 텐데요. 뭐 1번은 제목이? 접속사 if라고 쓰고, 근데 접속사 if라고 가르쳐주는 혹시 그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는데 왜 접속사 if라고 했지? 자, 이 제목은 접속사 if라는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거 말고 좀 더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목을 좀 바꾸는 게 좋겠어요. 뭐? 조건문이라고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접속사
접속사 if가 아니고요. 자, 그럼 왜 접속사 if란 제목이 왜 마음에 안 들어서 선생님 조건문이라고 했는지 살짝만 얘기하면, 뭐 슬쩍 한번 예방접종이랍시고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I will not eat it if you cook it. I will not eat it if you cook it. 이게 뭔 소릴까?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나 그거 안 먹을 거래줘. 네. If you cook it. 네가 만약 그것을 요리했다. 만약 네가 요리하면 나 안 먹을 거야. 맛 겁나 없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if it is 뭐? 만약 먹으라면. 그렇죠. 만약 네가 그걸 요리한다면 이 말이죠. 됐습니까? I don't know if you will come. 나는? 모른다. 모르겠다. 난 모른다. 네가 올지 안 올지. 그렇죠. 네가 올지 안 올지라. 그렇죠. 됐습니까? 나 그거 모르겠다는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f가 접속사면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도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아이고야. 아, 이게 아니고 있네. 만약 뭐뭐하면 한다면 이란 뜻도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도 있는데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일 때는 내가 이 문장, 이 두 번째 문장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라 그랬어.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거라 했냐면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그리고 뭐가 합쳐진 거냐면 You will you come 하고 합쳐진 거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will you come이 if you will come으로 바뀌는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간접의문. 그렇죠. 얘가 간접의문이라고 했죠. 너 올 거니? 난 몰라. 그럼 난 네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저거. 이건 밑에 건 직접의문인데 이렇게 됐을 때 간접의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if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네. Whatever. Weather. Weather. 됐습니까? Weather. 날씨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아. Weather. 그럼 뭐 이건 비교나 참고로 그냥 알아주세요. 됐습니까? if가 만약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도 있고 오 선생님 if 뒤에 다시 if로 되돌려서 선생님 if 뒤에 will 넣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씨 시끼야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어? 내가 언제 if 뒤에 will 넣지 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만약라면 넣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언제 if 뒤에 will 넣지 말라 그랬어? 이거 내가 아까 보여줬듯이 안만 길어봤자 나 그거 모른다죠. I don't know about this죠.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이거는 만약 네가 요리한다면 이라는 조건의 부사절이야. 부사절이기 때문에 분명히 will을 넣어야 함에도 안 넣는단 말이야. 부사절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그렇죠. 명사절이기 때문에 내용도 다 들어있어야 되고 문법적인 규칙도 다 지켜야 돼. 얘는 내용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문법적인 규칙은 안 지킨 거야. will을 그래서 안 넣는 거고 여기는 will을 넣어야 할 상황이면 이게 바뀐 거니까 너 올 거냐? 네가 올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will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사절입니다. 얘는 얘를 보고는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는 그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나 그거 몰라. 네가 올 건지 안 할지 난 모르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if 뒤에 will 넣으면 안 된다라고 공부할 그런 식으로 공부할까? 이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봐 내가 그래서 예방 접종이다 이러면서 미리 얘기해 준 적이 있고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점은 둘 다 뒤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얘 둘 다 뭐란 말이야? 접속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을 접속사 if라고 했으면 이 내용도 어느 정도는 써줬어야 된죠. 짧게라마. 근데 이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제목을 조건문. 됐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만나게 될, 앞으로 만나게 됐거나 이미 만났던 문장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만난 if가 나오는 거 대아파트에서 한번 나왔어요. 만약 우리가 수요일 날 가게 된다면
If we go on a Wednesday였죠. 그때 나왔죠. 그때 조건문 한번 나왔어요. 자,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이 말이죠.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오페라를 뭐 하게 될 것이다? 잘 감상할 것이다. 예, 배려가까지 하면 더 잘. If you know the story.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된다면?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됐습니까? 오페라 이탈리아어로 막 한다 그랬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미리 줄거리 쭉 듣고 나서, 아까 뭐, 저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 막, 싸우고 막, 뭐, 울고, 저쪽에서 막, 뭐, 죽고 막, 아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아, 이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미리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뭐, 그렇죠. 뭐 왕자 나와가지고 뭐 밤인데 달 떠 있는데 막 노원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이름 막 이러면서 아 뭐 이탈리아어로 막 하니까 이게 뭐라 시키다 아 이쯤 되는 건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if he fails 그가 언제 실패한다면 그가 미래에 실패한다면 he must die 뭐 해야만 된다 죽어야만 한다. 왕자가 뭐 하는 걸 실패하는 겁니까? 뭐를 실패한다면 그렇죠. 스릴리들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말이죠. 본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뭐 if가 이제 조건문을 끌고 다닐 때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얘기를 얘기할 때 쓴다. if가 이끄는 조건들은 주절의 앞에나 뒤에 쓸 수 있다. 뭐 이게 뭔 소리인지는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주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절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제가 주절과 종속절 이게 이제 주절과 종속절을 끊으면 뭐 그다음에 아닌 문장은 잠깐 뺄게요. 헷갈리니까 문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면 접속사가 시작됐으니까 접속사부터 한 덩어리 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덩어리가 될 건데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자, 해석이 이렇게 되죠? 네. 그쵸? 만약 네가 그걸 요리한다면 난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이, 아이, 써지질 않아,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하는데요? 주절은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요렇게 그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 그래요. 자, 그럼 종속절은 뭐냐? 접속사가 붙어 있는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접속사가 붙으니까, your cookies은 니가 그것을 요리한 다였죠. if가 없으면. 근데 if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요리한다면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보고, 그대로 뜻이 유지되는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고, 주절이라 그러고, 뜻이 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다른 뜻으로 바뀐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종속절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종속절의 종류가 무슨 이게 무슨 시입니까? 부사.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 먹을 조건. 그래서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부르는 명칭이 얘를 주절이라고 불렀으면 얘를 보고 종속절이라고 그러고요. 얘가 뭘 하니라고 부르면 조건의 부사절이다. 하는 일이 뭔데? 라고 물으면 조건의 부사절이다. 내가 안 먹을 조건을 얘기하고 있고 얘는 주절인데요. 그럼 얘는 종속절. 명칭이 뭐 좀 헷갈리는 게 여러 개 뭐 종속절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뭐 부사절이라고 부를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떨 때 종속절이고 어떨 때 부사절이야가 아니고요. 종속절이면서 부사절일 수 있는 거야. 종속절이면서 명사절일 수 있고요. 종속절이면서 형용사절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메인이 되는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앞 뒤에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If you want to play computer games 만약 네가 뭐 하고 싶다면 컴퓨터 게임 하고 싶으면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first 숙제부터 끝내야 될 거야. 근데 어떻게 해도 된다?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first if you want to play computer games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앞이나 뒤에 쓸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서두른다면 회의에 늦지 않을 거야. 이제 주절을 먼저 얘기했죠. 이게 주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종속절이 나오고요. 이 경우에는 종속절,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주절이 나오고 있는 구조죠. We won't be late for the meeting. 우리가 미팅에 늦지 않을 거야. If we hurry up. 만약 우리가 서두른다면. If you need any help. If you need any help. 선생님, if you need any help에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왜 any죠? 이 any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당신이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이란 뜻입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시다면 If you need any help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시다면 Just let me know 그냥 나에게 내가 뭐 하도록 해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나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거 5형식에서 그렇죠. 사역동사니까 여기에 to know나 knowing 같은 거 오면 안 되죠. 네. Let me know. 내가 알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의 미래 대용이라고 써놓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런 애들이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윌한테 막 시비 겁니다. 아, 선생님이 이거 할 때 뭐 버르장머리 없이 윌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거 틀렸다 이러면서 이거 윌 스테이가 아니고 윌 스테이 애톰 해야 된다 이럽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는 뭐야? 주절이에요. 주절. 주절. 주절은 우리가 집에 있을 곳이다잖아. 우리가 집에 있을 곳이다야. 그러니까 주절은 미래에 할 일이면 미래에 위를 넣어야 될 상황에 위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한 얘기다? 종속절 부분에 버르장머리 없이 만약 나 그래서 내가 뜻으로 풀어서 만약 나면 속에다가 넣지 말라 그랬어. 만약 내가 내일 비가 이 부분의 뜻이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이라는 의미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이 속에 위를 넣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will 보고 시비 걸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거는 will을 당연히 써야 되는 겁니다. 뭐 will 넣지 말래 이러면서 뭐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냐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냐면은 아 앞에 있는 will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거 순서 어떻게 바꿔놨는데 We will stay at home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주절을 네. 먼저 땡길 수도 있죠. 네. 그때는 여기에 뒤에 있는 거에 또 의미 없어야 되니까 의미를 파악하고 만약 뭐뭐 한다면 속에다가 여기에 의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갖고 만약 문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갖고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이러면 그냥 이러고 치웁니다. 안 된다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고? 그러면 it rain이냐? 그럼 여기 있어. 당연히 it rains 해야 된다고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현재 시제 할 때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됐습니까? 네. Okay. Emily will be disappointed. Emily가 뭐 할 거다? 실망할 것이다. 이거 그대로 해석됐잖아요. 주절입니다. 여기 will 들어있는 시비 걸지 마세요. If Jake doesn't come to party. 만약 제이크가 파티에 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파티가 아직 시작도 안 됐어. 그러니까 제이크가 오든지 말든지는 다 미래일이지만 여긴 절대로 if Jake will not come to the party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if Jake 뭐 won't come to the party Emily will be disappointed 이거를 발음에 고쳐라 이러면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not을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럼 not이 come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do하고부터 does하고부터 Jake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모르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현재 시제니까 does 써야 되는구나. 그럼 doesn't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틀리게 if Jake will not come to the party를 바르게 고치라고 그러면 if Jake doesn't come to the party 이렇게 현재 시제로 바꿨을 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틀린 문장 나오겠죠. want라고 됐을 땐 반드시 이렇게 바꿨을 줄 알아야 되겠다.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f하고 unless도 얘기하죠. unless를 선생님이 뭐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if 블라블라 not으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unless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시리즈 중에 하나죠. without, 뭐, few, little
unless, hardly, seldom 이런 것들 내 안에 not 있다 시리즈 중에 하나였죠. 오케이. 그래서 unless를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자꾸 잘못 해석할까봐 자꾸 이 안에 not 있다는 얘기 자꾸 합니다. 자, 그래서 if는 만약 한다면이고요, unless는 만약 안 한다면입니다. 그래서 if you practice hard every day, 만약 네가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한다면 you can pass the test. 너는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grass will grow. 누가 뭐 할 거다? 잔디가 자랄 거다. If you water the lawn, 만약 네가 잔디밭에 물을 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좀 이따가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이 문장을 if 빼고 똑같은 표현 할 수 있는 거 어디서 배웠는데? 오케이, 좀 이따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unless는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이죠. You won't be late for school.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Unless you miss the bus. 자, 일단 you miss the bus는 무슨 뜻이야? 버스를 놓치다. 그렇죠. 네가 버스를 놓친다죠. 네. 근데 unless you miss the bus니까 버스를 놓친다면이 아니라 버스를 놓치지 않는다면이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을 주의하란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버스를 놓친다인데 if가 붙어있으면 만약 놓친다면이고요, unless가 있기 때문에 만약 놓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같은 말이 if you don't miss the bus라는 거. 뭐 그 다음 것도 I will not go camping. 나는 캠핑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나는 캠핑에 안 갈 거야. Unless you go with us. 만약 네가 우리와 간다면이야 가지 않는다면이야? 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not은 없지만 여기에 not 들어있으니까 가지 않는다면 if you don't go with us 하고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하기로 했는 거 기억을 슬슬 한번 되살림 해볼까? 자, 한글로 먼저 쭉 얘기할게요. 기억이 살아날는지. 네가 매일 열심히 연어. If you practice hard every day, you can pass the test. 이거 뭐로 바꿨었어? 우리말로 같은 표현이? 내가 하필이면 다른 문장을 얘기한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이거 없애고 같은 표현 하겠어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하필이면 주어가 you인 걸 가지고 했어. 하필이면 주어가 you인 걸 가지고 이거 빼고 이것도 되지 않을까? 뭐 다른 거 있나? you가 두 번 나오는 거 있나? you가 두 번 나오는 건 뭐 저 위에 하나 있는데 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 여기도 있긴 한데 이거 좀 이따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you인 걸 가지고 왜 했을까? 왜 하필이면 you인 걸 가지고. 기억났나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if you practice hard every day, you can pass the test는 뭐하고 똑같다? Practice hard every day and you can pass the test하고 같은 거죠. 됐습니까? Practice hard every day and you can pass the test.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는 뭐라고 배웠더라? 그렇죠. 명령문 엔드죠. 뭐뭐 해라. 그러면 뭐 한다. 뭐 할 것이다. 이거. 됐습니까? If you practice hard every day, you can pass the test. 하고 practice hard every day and you can pass the test.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몇 문장을 합쳤어? 두 문장. 그럼 반드시 접속사는 필요하죠. 됐습니까? 이런 거 배웠었었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자, 한글로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쵸? 버스를 놓치지 마라. 놓쳐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일 수도 있죠. 네. 버스를 놓치지 마라. 그렇죠. 버스를 놓치지 말아라. 버스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잠깐만 학교에 그러면 할까? 뭐뭐뭐 하고 그대로 쓸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는다면이야, 그렇게 한다면이야.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버스 놓치지 말아라. Don't be late for the bus. 여기 보세요. 여기. Don't miss the bus. 그렇죠. 버스 놓치지 마라. Don't miss the bus. And야 or야? And. And you won't be late for the schoo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on't miss the bus and you won't be late for the school. 근데 얘기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기에 일단 뭐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Or. Or.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너는 학교에 늦을 것이다. 너 버스 놓치지 마라. 그렇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다면 버스를 놓친다면. 그럼 여기는 not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학교에 늦을 것이다. 이렇게 바뀌겠죠. 뭐 이렇게도 같은 말 만들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거 어인가에서 배웠던 거였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조건문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학교에 사기꾼들 살고 있잖아요. 수학 전문 사기꾼, 영어 전문 사기꾼들. 그렇죠? 옥장판 팔라고 이제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망한 애들 옥장판 잔뜩 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주면, 이 미쳤나? 옥장판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막 이러면서 니가 돈 다 내! 뭐 알겠죠? 됐습니까? 옥장판 사들고 가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가 위를 넣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를 마치면 뭐 얘기가 좀 많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를 마치면 좀 섭섭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9시에 구미에 도착할 거야. 내가 그때 너한테 전화할 거야. 이 두 문장 하나로 만들어 볼까요? I will. 일단 우리말로. 그렇죠. 내가 9시에 구미에 도착할 때 너한테 전화할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자, 일단 각각의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난 도착할 거야. I will. In Gumi at 9 하면 되겠죠. I will arrive in Gumi at 9. 그 다음에 I will call you the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9시에 도착할 것이다 를 내가 9시에 도착할 때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뭐 쓰면 돼요? When. 그렇죠. When I will arrive in Gumi at 9 I will call you then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있겠죠. 그쵸? 자,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ill you call me? 그쵸? 언제 전화할 건데? 이 말이죠. 네. 그쵸? 자, 이게 분명히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시간.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러면 이걸 문법적으로 뭐의 부사절이라 그래? 시간의 부사절. 그쵸? 시간의 부사절인데 어디 보리장머리 없이? Will is. 있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네.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에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시간의 부사절이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시간의, 그러니까 조건의 부사절은 접속사가 두 개밖에 없어. if하고 unless. 근데 시간의 부사절은 접속사가 좀 많죠. 누가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누가 뭐뭐 한 다음에. after.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그렇죠? 다 써드릴까요? 계속 반복하다 보아야겠죠. 됐습니까? 뭐 심지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이걸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시간에 as라고 한 적 있죠. as도 있고요. 됐습니까? 짧으니까 이거 저거 다 시켰어요. 쓰기 편하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니까 또 지금까지 한 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 하겠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의미로 얘기하면 만약라면, 만약 아니라면에 will 넣지 마라.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의 대답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라 했어. 분명히 주절은 상관없어. 아까 문장에 분명히 여기에 있는 will은 시비 걸지 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내가 전화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주절이죠. 주절에 있는 will은 있어야 할 will이라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이거 분명히 이 부분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뭐 여기에 will이 있다면 이거 가지고 이건 안 된다 라고 하고요. 만약에 뭐 이거 전부 다 he로 바꿨어. 그가 구미에 9시에 도착할 때 그는 너에게 전화할 거야. 이렇게 바꿨을 때 뭐 그냥 아 그래 나 이거 will 넣으면 안 되는 거 배웠어 이러지 마시고요. 여기에 does 들어있는 거 확인해 주시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배웠고요. 팝퀴즈는 지금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하고 싶었다 1번은? 만약 많이 온다면 어찌 온다면 많이 온다면 도로가 슬라이퍼리 슬라이퍼리해질 것이다. 그럼 슬라이퍼리 뭐겠어? 미끄러운 이겠죠. 됐습니까? 슬라이퍼리 미끄러운. 그러면 슬립은 뭐예요? 슬립 뭐 또 잠자다 이래는 미끄러지다죠 이건. 그래서 슬리퍼가 뭐예요? 미끄러지듯이 신발. 미끄러지듯이 신는 거죠. 아. 신을 때 싹 미끄러지듯이 발을 넣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슬리퍼. 슬리퍼를 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슬리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슬리퍼예요. 오케이 그러면 뭐 눈이 많이 내린다면 도로가 미끄러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된다? If it snows a lot, the roads will be slippe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너는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너는 뭐 할 거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 뭐, 자꾸 틀리는 친구들은 이런 거 만약에 내가 뭐 자꾸 틀리더라 하면 쓰세요. 됐습니까? 너는 실패할 것이다. You work hard는 너는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너는 열심히 일한다 실패할 것이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다.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not이 있어야 되니까 그 표현 하고 싶은 거 되겠다? You will fail unless you work hard. 됐습니까? Unless는 뭐랑 같으니까? If not, 뭐 같으니까 같은 표현은 you will fail if you don't work hard 하고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다 했던 내용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as는 뭐 무슨 급 비교? 원급 비교 원급 비교로 비교급 비교도 할 수 있었죠. 네. 생긴 건 원급인데 내용은 비교급이더라. 그렇죠. 나는 나의 아빠만큼 크지 않다. 이러면 그게 비교급 된 거죠. I am not as tall as my dad 하면 my dad is taller than me 하고 같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됐습니까? 네.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은 as하고 as 사이에 원급을 넣어야 되는데 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는데 원급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Turandot is as cold as ice. Turandot랑 누구랑 비교해요? Turandot랑 얼음. 그렇죠. 그래서 Turandot는 얼음만큼 차갑다가 뭐다? Turandot is as cold as ice. 그렇습니까? Turandot 뭐리나요? Turandot.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수수께끼는 그녀의 것만큼 어렵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자 이 예문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많이 출제된다 그랬습니까?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 이러면 절대로 안된다.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다 her를 쓰면 수수께끼랑 사람을 비교하는 게 되는 거죠. 그의 수수께끼는 그녀만큼 어렵다. 이거 하면 안 되겠죠. Hers는 뭐에 맞다? Her riddle. 대신 맞죠.
맞습니까? 절대로 여기 her 있을 때 사람이랑 수수께끼가 어떻게 뭐 뭐가 뭐 좀 비슷한 점이라도 있어야지 비교를 하지. 눈, 코, 입이라도 있든지 뭐 이래야지 사람, 사람 비교하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비교 대상이 같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된다. her가 안 되는 이유는 비교 대상 같아야 함. 말은 쉬운데 막상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러면 만약에 이건 뭐 둘 다 어느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그녀의 수수께끼는 그의 수수께끼만큼 어렵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한다? Her riddle is as difficult as his. His는 모두 되고 그 의도 되고 뭐 됩니까? 그의 것도 되죠. 그니까 일단은 his가 있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Her riddle is as difficult as his. 근데 여기다가 her riddle is as difficult as him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뭐야 비교 대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Your bag is as good as me. 네 가방은 나만큼 좋대요. 이게 아니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Your bag is as good as mine. 그렇죠. 이거를 mine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 대상을 갖게 하는 것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I can jump as high as Michael Jordan. Michael Jordan이 누군데? 농구선수. 농구선수죠. 됐습니까? 전설이죠. 레전드죠. 레전드. 오케이. 마이클 조던만큼 높이 점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자기 거의 자기 키만큼 점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이클 조던 점프하는 거 봤어요? 네. 와우. 뭐 그 뭐 셉니다. 셉. 얼마 전에 TV에서. TV에서 봤습니까? 뭐 이미지로 보면 이만큼 뛴다니까. 이만큼 이 사람 키가 이만하고 거의 뭐 자기 키의 한 3분의 2 정도 뭐 이만큼 뛴다. 이만큼 뛴다니까. 이만큼 미쳤다. 이거 뭐 더 무릎에 용수철 달렸나봐. 아무래도 무릎을 외계인이 틀림없어 이 사람. 아무래도 중력이 아주 강한 별에서 왔을까요? 약한 별에서 왔을까요? 약한 별. 강한 별에서 강한 왔겠죠? 별.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막 힘들게 다니다가 지구에 오니까 어때? 펄펄 날아다니는 거죠. 이제 중력이 약해졌으니까. 됐습니까? 약한 별에서 왔음, 강한, 약한 별에서 왔음, 여기서는 강해졌는데 막 기어다니고 있겠죠? 아,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의미의 형태. 동등한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게 기본입니다. not이 없을 때 누구만큼 뭐뭐하다. not이 있으면 누구만큼 뭐뭐하지는 않다가 되기 때문에 동등한 대상이 아니게 되겠죠. not이 없을 땐 누구만큼 누구 뭐뭐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this blue t-shirt is expensive as the yellow t-shirt. 뭐 티셔츠 자꾸 쓰기 싫은데? yellow the yellow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갑자기 뭐랑 뭐가 티셔츠랑 색깔이랑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the yellow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one이죠. one. This blue t-shirt is as expensive as the blue one. The yellow one. 이 one 빼거나 티셔츠 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틀린 문장이 됩니다. 티셔츠랑 색깔을 갑자기 비교하면 안 되겠죠. 가격 얘기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뭐는 안 된다. 동일체야 종류만 같은 거야? 동일한 물체야 종류만 같은 거야? 종류만 같은 거. 그래서 뭐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it은 당연히 못 쓰는 거죠. 동일한 물건일 때나 쓰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문장이 these These blue t-shirts are as expensive as the
yellow였으면 yellow ones 해야 되겠죠. 이때는 these blue t-shirts are as expensive as the yellow ones.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he movie is as interesting as the book. 영화가 뭐 책만큼 흥미있다는 얘기고 an apple falls to the ground.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 as quickly as an orange. 뭐만큼 빠르게? 오렌지만큼 빠르게. 깃털하고 쇠 구슬하고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져요? 쇠 구슬. 동시에 떨어지죠. 단 뭐가 없는 상태라면 공기가 없는 상태라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오케이. 과학 시간 안 배웠어요? 공기가 있는 상태를. 자 이런 거라 생각하세요. 이런 거 떨어지는 걸 옆으로 미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옆으로 미는 거라 생각하면요. 자 작은 거를 뭐 똑같은 속도로 가게 한다 칩시다. 똑같은 속도로 가게 한다면 작 뭐 가벼운 거 작다기보다는 가벼운 것 무거운 것. 자 가벼운 거 가게 하기 쉬워요? 그쵸? 네. 적은 힘으로 가게 할 수 있죠? 네. 그쵸? 적은 힘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적은 힘으로 가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멈추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아니요. 그쵸? 작은 힘으로 멈추게 할 수 있죠? 그쵸? 그럼 간단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얘가 뭐에 있는 상태인데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세게 밀겠어? 약하게 밀겠어? 약하게. 약하게 밀겠지. 약하게 미니까 천천히 가겠어? 빨리 미? 빨리 가겠어? 빨리. 약하게 미는데 막 빨리 갑니까? 아니. 자 예를 들어서 10m per sec라는 속도로 동일하게 가도록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멈추려고 하는 힘은 세겠어? 강하겠어?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비교합니다. 멈추려고 하는 힘이 셀까? 강할까? 약해요. 약하죠? 네. 그렇죠. 멈추려고 하는 힘이 작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멈추려고 하... 난 가만히 있을래! 라고 버티는 게 약해. 그러면 살짝만 밀어도 되겠지. 네. 볼까? 그럼 반면에 무거운 거 멈추려고 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강하겠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밀어야 될까? 힘들게. 세게 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거야. 무거운 녀석은 뭐 한 대신 어떻다? 무거운데 당기는 힘이 센 대신에 네. 가만히 버티고 있는 힘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힘도 강해.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힘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힘이 약한 녀석은 이쪽을 미는 힘이 약하니까 이쪽을 하는 게 약해.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공기 저항이 없으면. 야 잘 모르겠을걸? 아니 알겠어. 자 그래서 공기 저항이 비슷한데 무게 차이 나는 거 그럼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공이랑 탁구공이랑 뭐 이런 거 니가 하나를 먼저 놔서 그래. 아, 그래요? 동시에 딱 놓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그렇구요. 그 다음에 부정의 동등 의문은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습니다. 나는 아빠만큼 키가 크진 않다. 결국 누가 더 크다? 아빠가 더 크다. 그러니까 부정의 동등 비교문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뭐다? 내용은 비교급 표현이다. 됐습니까? 아 비교급 비교라 해야 되겠네요. 그냥 비교급이라 아 어 그리고 not이 들어갔을 때는 아까는 as 밖에 안 됐는데 not이 들어갔을 때는 not as도 되지만 not so as도 된다라고 우리가 다뤘었죠. 뭐만큼 뭐뭐하지 않다. 됐습니까? 아까는 so로 못 바꿔요. 아까는 as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는 not so windy as 되고 not as windy as today isn't not so windy as yesterday. 오늘은 어제만큼 바람이 세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표현으로 좀 이따 바꿔보겠죠. 결국 언제 바람이 더 세다는 얘기야? Today isn't so windy as yesterday 하면 어제 바람이 더 셌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len is not so friendly as her sister. Helen은 her sister만큼 friendly 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더 friendly 하단 말이야? Her
그렇죠. Her sister가 friendlier 하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토미는 제이슨만큼 빨리 달릴 수 없어. 토미는 제이슨만큼 빨리 못 달린다는 얘기는 이거 결국 누가 더 빨리 달린다? 제이슨이 더 빠르다. 달린다. 이 얘기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러면 today is not so windy as yesterday 하고 같은 문장은? Yesterday is... Yesterday 뭔지 할래요? 그렇죠. Yesterday It was more windy. 그렇죠. More windy than today. Yesterday it was more windy than today. 어제가 바람이 더 셌어. 오늘은 어제만큼 바람이 강하지 않아. Today it's not so windy as yesterday. Today is not so windy as yesterday. Yesterday it was more windy than today. 됐습니까? 네. 진짜로? 네. 천재인데? 그 다음 계속해서 Helen is not so friendly as her sister는 Helen's sister is more friendly than Helen. 그렇죠. Helen's sister is more friendly. 해도 friendlier 해도 되는데 뭐 more friendly 할게요. Then more 이거 해야 되고 뭐 그럼 다음 건 안 해도 되겠죠? 네. 됐습니까? Jason can run faster than Tommy.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용적 표현은 뭐냐? 수거 됐습니까? 많이 쓰이는 수거. 그러니까 용맹하다 라고 할 때 흔히 비유되는 대상이 누구다? 사자다. 됐습니까? 바쁘다 그럴 때 흔히 누구만큼 바쁘다 그러면 막 실감난다? 벌만큼 바쁘다. As busy as a bee. 그러니까 막 말벌처럼 막 쓰는 거. I am very busy 해도 되는데 그걸 좀 더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I'm as busy as a bee. 난 벌처럼 바빠. 됐습니까? 네. 큐컴버가 뭐야? 큐컴버? 오이. 그렇죠. 오이죠. 오이. As cool as a cucumber. 오이. 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이죠. 네. As cool as a cucumber. 아, 귀여워. 됐습니까? As cool as a cucumber. 오이들, 네. 오이들 이런 표정 짓는 거 못 봤어요? 아, 또 봤어요. 봤죠, 그쵸? 네. 집에서 이제 뭐야, 그, 뭐, 쫄면 같은 거 해 먹겠다고 오이 딱 꺼내 내가 뭐, 먹으려고? 보이잖아. As cool as a cucumber. 됐습니까? 자주 봤는데, 저 쫄면을 좋아해서 그런가? 오케이, 그 다음에 as free as, 자유롭다 그러면 뭐처럼? 새처럼. As free as a bird. 악랄에 다니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I'm really free today 뭐 이렇게 되는데 좀 더 뭐 재밌게 표현하고 싶으면 as free as a bird. 뭐 as free as a elephant. an elephant 이름이 이상하잖아. 그렇죠. 코끼리 그거 자유로운가? 이상한데 그건 좀 아닌가? bird 하면 막 날아다니는 이런 느낌, free함 느낌 막 들잖아. 네. 그림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내 머리 딱딱 때리면 되겠죠. As hard as a rock. 친구 머리 때리면 as hard as a rock 하면 되죠. 그렇죠? Your head is very hard 해도 되겠지만 그렇죠? 뭐 돌 하나 딱딱 치면서 돌이랑 이렇게 같이 치는 거죠. 친구 머리랑 as hard as a roc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as light as a feather 많이 쓰이겠죠. 깃털 우리도 많이 쓰이잖아. 깃털처럼 가벼운 뭐 보통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옷 선전하면서 이제 뭐 캐구인데 뭐 캐구 알죠? 캐구 이제 한물 갔나요? 캐나다 구스 몰라요? 아 알아요. 캐구 선전하면서 뭐 보통 이제 as light as a feather로 많이 뭐그 선전했던 게 있는데 그 뭐였더라? 노스페이스 말고 몰라요. 잘 모른다. 어디 갔지? 내가 닫아버렸나?
뭐 바로 as light as만 딱 쳐도 뒤에 따라붙죠 패더가. 그래. as light as a feather. 뭐 그림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니까 as light as a feather. 린다 펜들턴 spiritual ponder. 오케이. 깃털처럼 가벼운. 영화도 있었던 모양이네요. 영화가 있었던 모양이네. As light as a feather. 깃털처럼 가벼운. 너의 존재는 뭐 이런 얘기 있죠. 너의 존재는 as light as a feather. 너 같은 거 없애기 식은 죽먹기야. 뭐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as poor as a church mouse. 그렇죠? 교회지만큼 가난한. 왜 교회지랑 가난한 걸 비교할까? 교회지가 요즘 이제 한국 교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교회 다니는 친구 있나요? 오케이. 뭐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님 착한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청빈하게 진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진짜로 규칙을 탁 잘 지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돈이 많았겠어? 적었어. 잘 안 나오네요. 교회가 가난한데 또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에 사는 쥐니까 뭐 있겠어요? 없죠. 가난한 곳에 사는 쥐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poor 하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as poor as a church mouse. as poor as a church mouse도 뭐 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다들 뭐 교회 가서 한 번씩 뭐 부끄러워. 만나본 적 없나요? 교회를 안 가봤어요. We'd like to talk to about cheese. 아, 뭐 이런 짤인 것 같아. 얘가 이제 철치 마우스니까 태어나서 뭘 먹어본 적이 없어? 치즈를. 그래서 아, 우리가 너한테 치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 이런 짤이네요. 됐습니까? 얘가 뭐야 치즈가 뭐야 뭐 이런 거 이런 뭐. 근데 치즈라고 해야 하네? 치즈인데. 치즈. 오케이. 뭐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s pretty as a picture. 뭐 그림 같은 장면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as pretty as a picture. 그림처럼 예쁜. 그 다음에 뭐 as red as a rose. 뭐 빨강 하면 뭐 같이 동시에 떠오르는 어떤 물체 장미가 있죠. as red as a rose. 그 다음에 as sly as a fox. 우리 참 I'm just a little bit 이라는 노래 배웠었잖아요. 그쵸? 거기에 보면 여기에 그 사람이 부른 노래 그 노래는 아닌데 이거 나오는 거 있는데 As Sly as a Fox. 그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As Sly as a Fox. 뭐 모르겠어요. 아 그 노래가 뭐였더라? 나중에 찾아보고 나중에 하여튼 Sly가 교활한 이런 뜻입니다. As sly as a fox. As sly as a fox도 뭐 짤이 있겠죠. As sly as a fox. 뭐 별 짤은 없네. 왜 이 친구가 나오네? As sly as a fox. As sly as a fox. 뭐 마음에 드는 짤은 별로 없네요. As sly as a fox. As cool as a cucumber. 넌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예, 뭐 as fast as a hare 보이네. as fast as a hare. hare가 그 산토끼를 hare랍니다. h-a-r-e. as brave as a lion도 있고 뭐 as brave as a bear라고 하기도 하는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에 as strong as an ox죠. ox 황소. 황소처럼 strong한. as sweet as a pie. 파이처럼 달콤한. 오케이.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mom is as busy as a bee. 엄마 엄청 바빠. 그러니까 뭐 맨날 뭐 mom is very busy 뭐 이런 심심한 표현 말고요. 됐습니까? 뭐 he was once very poor 뭐 이런 심심한 표현 말고요. he was once as poor as a church mouse. 됐습니까? 누구랑 비교할 만큼 가난했다? 교회 쥐. 교회 쥐만 그렇죠. 교회 쥐 잡았더니 살짝 막 뚱뚱해. 목사님 뭐 많이 드시다가 흘려가지고 부자였단 얘기네. 뭐. 옛날 쥐는 가난했답니다. Juliet looks as pretty as a picture. Juliet looks very pretty. 뭐 이런 심심한 표현 말고요. As pretty as a picture.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팝퀴즈에선 얘 어떻게 읽을까요?
gyrodrop. gyrodrop이죠. gyrodrop. 아, gyrodrop. 그래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1번 This roller coaster is as scary as the gyrodrop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Your joke is not as funny as Jake's. 그러면 2번은 답이 몇 개 더 있어요? 한 개. 두 개 더 있죠? 네. 그렇죠. 첫 번째는 뭐? Your joke is not so funny as Jake's. 또 하나 더? Jake's joke is funnier than yours. Your joke. 됐습니까? 여기 Jake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알죠? 네. Your joke is as is not so funny as Jake 하면 안 됩니다. 농담하고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죠. Jake의 네. 농담과 비교해야 되겠죠. 이걸 주의하세요. 네. 비교 대상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돌씀이죠. 사소한 돌씀. 점 찍고 S 이런 거만 안 하잖아요. 틀립니다. 그러면. 네.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 본문 시작될 거니까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겠고 복습도 꼭 하세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책상 위에 시험지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